파이널 라운드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5번 홀 티샷 이민영 선수가 멋지게 굴리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2번, 3번의 위기가 있었던 이민영 선수가 이 5번 홀 샷으로 인해서 흐름을 잘 끊어놨었고요. 9번 홀 멋지게 밀어넣었던 이민영 한타를 더 줄였고요. 희망의 불씨를 살렸던 9번 홀의 버디 컷이었어요. 10번 홀 정말 완벽했던 버디였고요. 자, 이때까지 흐름이 좋았던 이민영 선수였는데요. 파스 22번 홀 긴 거리의 파퍼트였습니다. 특히 이민영 선수가 이제 파스리 홀에서 벙커에서의 샷들이 많았던 대회였는데 파스리 벙커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홀들이 돼서 이제 미스가 나오면서 스코어를 잃었던 흐름이었습니다. 13번 홀에서도 한타를 잃었던 이민영 선수입니다. 과감한 시도를 해봤지만은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서 보기로 이어졌고요. 14번 홀 티샷을 왼쪽 페어웨이에 옮겨놓은 이후의 세컨샷이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과감했던 시도였어요. 좁은 공간을 날카롭게 성공을 했고요. 완벽했던 버디였어요. 어려운 14번 홀에서 한타를 줄이고 갑니다. 마지막 홀도 세컨샷이 그린 위로 올라갔고 버디 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좋았던 18번 홀이었고요. 다시 한번 시즌 2승에 도전하고 자신의 첫 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했던 이민영 선수였는데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시즌 마무리 잘 하면서 내년 시즌이 오히려 더 기대되고 있는 이민영 선수입니다. 2022 JLPJ 투어 시즌의 왕을 확정한 야마시타미 오늘 최종 라운드 주요 장면입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마지막까지 그 행보를 알 수 없었던 대회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야마시타 미우 선수도 지금 4라운드 15언더파 우승인데요. 2017년도 테레사로 선수가 기록을 세웠던 대회 레코드 스코어와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마무리 시즌 또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13번 홀 버디까지 성공을 하면서 순항했던 야마시타 미우의 우승 도전기입니다. 하지만 이 슬리퍼 보기 이후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면 우승이지만 왼쪽으로 흘려보냈고요. 파퍼트마저 부담되는 상황 속에서 야츠미나미와의 연장전을 준비했던 야마시타 미우입니다. 연장 첫 홀 세컨샷을 과감하게 깃대 쪽으로 에이밍하면서 그린 위에 올려놨고요. 굉장히 자신감 있었던 세컨샷이었고요. 정말 돌아간다면 후회할 걸 알고 있었던 야마시타 미우 선수였기 때문에 네. 자신을 믿고서 핀으로 직접 공략했던 세컨샷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파공략을 했어도 됐지만 지금은 또 한 번 도전적인 선택을 했고요. 결국에는 야츠미나미 상대 연장 첫 홀에서 타이틀을 따냈던 야마시타 미우입니다.